아트인드글라스에 평상시에도 관심은 있었고요. 왜냐하면 이제 제가 와인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작업을 한 다음에 항상 와인을 마시거든요. 그러던 차에 아트인드글라스라는 행사에 나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한번 생겼고,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아트를 또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.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 와인을 가지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안데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 작업이라서 또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상당히 저한테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. 안데스의 가장 높은 고지대에 있는 그 산맥에서 나오는 아주 품종이 좋은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냈다라는 것도 재밌었지만, 그 지역이 약간 수천 년, 수만 년 동안 이루어진 그 토양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였고요.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지형의 변화도 있었을 거고, 그 다음에 사람의 문화의 변화도 있었을 거고, 그 많은 변화에 대한 것을 작업에 실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과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좀 길게 작업이 됐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TV 사이즈 형태의 작품이었다면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TV 사이즈의 옆으로 한 4배 이상 길게 표현을 함으로써 시간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. 와인도 오랜 시간 동안 잘 숙성이 돼야 맛이 있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든 좀 잘 표현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.